이제 여기 나의 집인가? 옷이 내가 원래 이걸 골랐었냐? 나 이거 고른 적이 있어요? 뭐지? 바꿔 바꿔. 너 잠옷 입고 다녀, 바깥 돌아다닐 때. 넌 섹시하니까. 한번 집좀 만들어 볼까? 집. 일단 보니까 초반에는 인테리어 방으로 맨 처음에 시작하더라고요. 일단 주방부터, 거실부터. 주방 있는 집으로 거실부터 만들어야지. 싸구려. 일단 지금 거지니까 현대삼으로 저는 이 깔끔한 스타일이 좋습니다. 그다음에 한 바퀴 돌려요. 한 바퀴 또 돌리고 또 돌려요. 싫어요. 안 돼요. 여기 그대로 놔둬요.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게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. 이렇게 하고 거실, 난좀큰 거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실은 커야 돼요. 이건 너무 커요. 됐고, 됐어. 거실은 좀 크고, 그다음에 거실 옆에 이제 침실로 가는 길을 따로 만들 거예요. 벽을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벽을 넣어서 여기다가, 아니야, 치우고 싶은데? 이게 안 없어졌어. 여러분, 이거 왜 이래요? 이거 이상한데? 어떻게 지워? 아니, 지우고 싶은데, 돈이 계속 나가. 어떻게 지워요? 지워, 지워. 엄매, 이게 뭐야? 색깔이, 집 색깔이 이상해졌어. 집 색깔이 이상한데요? 대박. 헐, 대박. 대박. 집 색깔 왜 이래? 나 이런 색깔을 원하지 않는데. 뭐야, 집왜 이래요? 바닥을 없앨 수도 없고. 뭐지? 위에 망치? 왜 망치를 왜 눌러? 나는 좀 대리석 느낌이 좋아. 저는 땅바닥을 대리석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색깔이 왜 이래요? 색깔이 이상한데? 풀밭 느낌? No. 왜 그러냐면요. 건설 중이라? 아하! 그렇구나. 건설 중이면 이렇게 보이나 보네. 나 이거 벽 이제 말고 이제 나 지워야 되는데. 되게 어렵네. 심드 되게 어렵다. 심드. 됐다. L자형 방을 넣을 거야. 선택.
됐다. 삭제. 뭐지 이게? 아 뭐야 이거 되게 이상해. 안되겠어. 어 됐다. 대박. 됐다. 아 여기다 딱이다. 딱 이거 아니야? 딱 여기지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렇게 한 다음에 방을 넣어야 돼. 근데 나는 가족이 두 명이라 방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기본 침실을 두 개를 넣는 수밖에. 이게 내 방. 이게 김엄마 방. 김엄마 방. 한 칸씩 앞으로 땡기면 쌤쌤. 오케이. 쌤쌤 방 만들었고. 이거 복도요. 김엄마가 모임. 엄마랑 살아요. 김엄마와. 침대는 돈이 없어서 못 바꾸고요. 욕실. 이거 방향 바꾸고 싶거든요.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방향이 바뀌어지네. 방 어떻게 가냐고요? 이거 여기 트면 돼요. 벽 틀 수 있을 텐데. 아 이게 아닌데. 이거 터야 돼. 어머 이게 아니에요. 이거 벽 부셔야 되는 거 많은 사람? 벽 부시는 법 아는 분? 아니야 문 안 할 거, 문 안 할 거야. 벽을 부실 거야. 망치야. 맞아 망치. 망치 됐다. 오 굿 굿 굿. 근데 파래졌어. 싫어 싫어. 우리 집은 비싼 집이니까 복도식으로 할래. 다이아몬드 패널입니다. 거실에 올라오면 다이아몬드 패널을 밟으세요. 괜찮네.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으시다고요? 초대형 문을 오셔야 돼요. 아주 좋아. 문이 개비싸. 대문 여기요. 일단 욕실. 화장실은 우주적 청결 모던한 스타일 갈색. 화장실은 여기요. 화장실은 여기요. 좋다. 딱 좋아 딱 좋아. 자 이제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식당 주방을 만들어 가겠구만. 주방은 미식가의 판타지. 난 미식가니까. 이 색깔이 좋을 것 같군요. 좋아. 아니 휑한 거는 돈 모아서 내가 채울 거야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말라고. 돈은 벌면 되는 거니까. 서재, 나 공부하는 똑똑한 남자가 될 거니까 못해. 돈이 없어. 일단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게 한 거 같고 지붕 좀 뚫어볼까? 지붕을 해야 되는데. 지붕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. 아 깜짝이야.
지붕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. 2층 왜 만들어? 2층은 나중에 돈 모아서 만들어야지. 2층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. 돈 아까워요. 간단하게. 지붕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.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, 2층. 이거,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한 칸씩 튀어나오는 게 좋은가? 집 만들 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붕이 너무 높은가? 이거가 좋은가? 안 튀어나오는 게 좋죠. 돈 모아서, 오케이. 그러면은 이을 수 있다고요, 지붕끼리? 한 칸씩 튀어나가면 간지난다고요? 거짓말 아니지? 그럼 한 칸씩 튀어나가면 간지난대요. 한번 간지를 느껴볼까요? 우리 집의 간지. 우리 집 간지 폭풍집? 지붕이 너무 높아? 지붕을 좀 내리고, 오케이. 이러면 괜찮아. 아, 맞다. 우리 그거 안 달았어. 창문 안 달았어. 대박. 오, 파란 색깔 이쁘다. 화장실은. 대박, 개 이뻐. 와, 개 이뻐. 거실은 흰 색깔로. 헐, 대박, 개 이쁘다. 욕조가 없다고? 욕조 있는데 뭐가 없어? 욕조 없어도 돼. 이걸로 샤워하는 거야, 사서. 루이 14세? 오, 좋아. 다음에 땅바닥, 바닥을 만들자. 바닥은 어떻게 하지? 주방은 어때? 주방은 노란 색깔 말고 좀 깐지나는 색깔 해야겠다. 쿨밭사랑. 경이로운 대리석? 그래, 경이로운 대리석 좀 써볼까? 별론데? 패턴이 있는 노란 색깔로 해버릴까? 깔끔한 거?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. 가구는 색깔 따로 못 입히는 거 아니야? 일단 이제 바닥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. 바닥 색깔? 바닥 색깔을 못 바꾸나? 바닥 패턴 여기 있다. 바닥은 근데 이쁜 게 없어요. 256? 돈이 왜 돈을 주지? 복도는 존나 멋있게. 아니야. 됐어. 주방 이 정도면 됐고. 그다음에 우리 되게 문이 없다고? 그럼 이거 부시면 되지 뭐. 부시면 되죠 뭐. 아, 주방 문 언제부터 없었지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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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주방은 문 뚫어놔도 괜찮지 않나?
왜 주방 뚫어놓는 게 얼마나 이뻐. 난 뚫어놓고 싶어. 오 되게 넓어. 집이 이뻐. 근데 우리 창문 만들려다가 이게 뭔 개짓거리였지? 창문을 만들어볼까요? 일단 방에는 이런거 이런거 하나씩 달아주고, 화장실에는 이런거 달아야 돼요. 왜냐면 너무 야하거든요. 화장실은 이런 창문을 달아놔야 돼. 그 다음에 베란다, 주방에는 이런거, 음식하는 곳 쪽에 이런거. 오케이. 네, 다시 한번 이쪽에는, 나 여기다가 이런 거 달고 싶어. 좀 큰 문 있죠? 이런 건가? 이런 창문인가? 이거 이런 거. 지워. 아닌가? 이런 건가? 이런 거 이런 거. 좋아. 아주 좋아. 더 많은 빛을 주실래요? 됐다! 자, 게임 시작해볼까? 이제 시작이다. 자, 해볼까? 안녕하세요.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. 우와, 개간지난다. 밥 먹는 곳은 여기요. 여기서 먹어야지 뭐. 뭐야? 여기 소파가 이상한데? 비켜, 비켜, 비켜! 이거 뭐야, 이거. 여기다 놔, 이거. 밥은 여기서 먹으면 되지. 하하하. 옷 좀 바꿀까, 그냥? 평상복으로? 자동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죠? 이거 내가 꼭 이거, 내가 두 개 다 조정을 해야 되나? 설정. 설정에서 게임 자율적임, 완전 자율적임. 수명의 심 최대 졸라 길게 됐어. 됐다. 너 배고파? 야망 시뮬로지. 이 아닌데? 요구. 일단 그냥 그들 적당한데? 일단 일자리를 찾는 게 좋겠지? 너가 원하는 거는 일단 모르니까 전화나 해. 너는 서비스 일자리를 찾아야 돼. 뭐야? 일상적인 대화를 하네 엄마와. 전화 전화. 일자리를 찾아볼게요. 영감 받았대. 패스트푸드에서 배워야 되는데. 그래, 난 패스트푸드 다닌데. 엄마도 일해야지. 뭐야? 엄마도 일하세요. 오, 행복하대. 엄마도 일하세. 굳건한 관계가 되었어, 우린. 잡담 그만하실래요? 엄마는, 엄마도 요리를 배워야 되나? 화가? 화가하자. 청소부잖아? 오마이갓. 비밀요원? 뭔가 좋을 것 같은데? 상담원. 엄마는 상담원이 어울리지 않을까? 좋아. 심심하지 않겠구만.